무슨 고시원이 무슨 씨. 듣고 있어요? 종우 씨, 종우 씨 말이 맞았어요. 그 사람들 완전 살인마 집단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희 지구대에 제보가 와가지고. 저 지금 고시원으로 올라가요. 아, 종우 씨,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제 여자친구가 지금 여기 갇혀 있어요. 에? 여자친구요? 네. 그러면은 제가 글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안 되면 지은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놈들이 원하는 건 제가 여기 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 지은이는 풀어줄 거예요. 종우 씨 거기 들어가면 둘 다 다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럼 갈게요. 네? 가야 돼요. 제가 안 가면 안 끝날 거예요. 종우 씨 좀. 아, 선배, 천대. 아까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요. 그거 감식 결과 나왔는데 사라진 안희중 씨 거 같다고. 어? 그래가지고 광수대는 지금 안희중 씨를 실종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보고 수사 들어간대. 아니, 단서를 그렇게 쉽게 남길 리가 없잖아. 아, 선배, 근데 지금 다들 여기 있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고 씨한테 전화 왔어. 지금 고시원 들어간다고. 아, 선배, 거기는 들어갈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연락 줘. 아니. 그리고 현아야, 나 연락 안 되면 꼭 와줘. 청현아, 어? 뭐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 된다, 알았지? 형, 나 유도부 출신이야. 진짜 바로 나와야 돼. 알았어, 알았어. 뭐야? 이놈들 지금 여기 있어. 딴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얘네 지금 여기 있어.
제발 빨리 일어나. 아, 긴장 풀리니까 확 졸리네. 야, 지은이 아직 못 찾았잖아. 형 노트북부터 챙기면 안 돼? 그게 형 글 쓴 거 다 들어있다며. 야, 씨. 야, 이거 혹시 네가 마신 거야? 야, 이건 마셨어? 아무거나 먹으면 어떡해? 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찾아볼까? 헛소리 하지 마. 그 새끼 나오라 그래. 아이고, 그 새끼 당장 나오라 그래. 되게 다시 올 줄 알았어요. 지은이 어떻게 했어? 지은이 어떻게 했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헛소리 하지 마. 빨리 전해. 좋아요. 그럼 이걸로 저 사람 죽여요. 여자친구 살려줄게요. 어? 아니 뭐 대안도 없으면서 망설이고 그러시나. 이게 뭐야? 노트북 고치러 갔는데 앞에서 경품 추첨하더라고. 꼴등함 주는 거야. 귀엽네. 가방에 달고 다닐게. 고마워. 그래. 재밌겠다. 대박하다. 우와. 형, 저 새끼 지금 뭘 해놓은 거야? 아니지. 잠수는 수목에 나간다. 야, 여기 좋네. 옴지, 산지, 개구치. 잘 지내는 기까?
이건 내가 고시원에서 살면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었다. 그래, 사실 난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이 아닌 내가 살아온 세상이 지옥이라고 생각했다. 지독한 가난, 짐처럼 느껴지는 형, 불쌍한 우리 엄마, 그리고 군대와 대학.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곳이었다. 타인이 만들어낸 끔찍한 지옥. 동생 준다는 거를 그걸 다 먹고 아이고 못 다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대시도 안 해. 종우야! 종우야! 좀만 기다려라! 다 됐다! 아, 나 늘었다, 늘어. 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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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야, 지윤아, 어때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되게 짜릿하죠.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좀 완성시키느라. 여기 이거 이게 지윤 씨 거예요. 예쁘죠? 뭐 하는 짓이야! 아직 안 죽었어요. 그냥 잠깐 좀 재워놓은 것 뿐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아마 저기한테도 흥미로운 얘기가 될 테니까. 자기는 살려줄게요.